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위치한 예전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예전교회는 네. 저희 교회행전과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러니까요. 교회인데요.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고 교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전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우리 교행전 같이 또 만나 뵀었었고 네. 방송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다산신도시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서울에도 건축한 교회였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산신도시에 꿈을 주셔서 네. 이곳에 건축해서 왔습니다. 와, 아, 그러니까 얼마나 네. 아름답게 건축됐는지.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예전 교회를 목사님 한마디로 소개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오, 교회. 어린이들이 교회 오고 싶은. 그래서 아~ 교회 오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래서 어린이 때문에 부모가 교회 오게 되는. 그런 아~ 행복한 교회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행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네. 행복하고 네. 상급 받을 거 기대하면서 행복하고. 아, 그래서 이상해.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네. 설명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요. 보이세요. 목사님 표정도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 예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혹시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은 성도다. 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님 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네. 충성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의 인도에서 영원한 꼴을 먹고 기쁨으로 아, 살아가는 네. 그런 성도예요. 네, 양 이렇게 염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소는 없고 교회가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정말 행복한 교회 그리고 양같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 예전교회와 함께합니다. 1988년 서울시 중랑구에서 가정예배로 시작한 예전교회. 31년 동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온전한 예배에 올인하며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다. 마침내 2018년 경기도 남양주에 다산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예전교회. 예전교회는 작년 성경공부, 마더와이즈, 해피맘 기도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고 있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계획과 실행 그러한 것들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돼서 그 혼란 그런 것들이 좀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소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심화 질문이나 뭐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그런 것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교회는 젊은 부부가 많은 다산 신도시의 특징을 살려 부모는 금요 성령 집회를, 같은 시각 자녀는 어린이 별빛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키우고 있다. 엄마 옆에 있을 때는 말씀이 저 수준에 안 맞아서 좀 어려워서 따분한데 별빛 예배 오면 선생님도 수준 맞게 말씀해 주셔서 해석하기도 쉬우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별빛 예배에서 들을 때는 좋은 친구들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아요. 아이가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이제 금요일이면 별빛 예배 가는 거에 대해서 기다려요. 그전에는 가기 싫어하고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오늘이 별빛 예배 가는 날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개척자 정신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예전교회. 국내는 물론 미국과 필리핀에서 전국 목회자 사모와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집회를 열어 목회자 가정을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고 전국 청소년 성령 캠프와 기독교 치유 상담 연구원 등 다양한 사역으로 복음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 예전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표정이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맞아요. 박수 함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전교회는요, 1988년도에 목사님 안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서울을 거쳐서 이렇게 다산 신도시에 엄청난 부흥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개척과 개혁을 목회 철학의 중심에 두고 교회를 이끈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지 목회 철학 자세하게 나눠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척자 정신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시작해서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네. 네, 목사님께서는 종교개혁 3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궁금합니다. 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자, 하나씩 선포해 주세요.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네. 종교개혁의 3대 그 외침, 네. 그대로 목사님께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렁차게 외쳐주신 성도님들도 어떻게 훈련하고 계신가요, 목사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삶을 위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만 높임 받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예배를 비롯해서 성경 공부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근데 이렇게 열심히 훈련받은 성도님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한국교회 복음의 길을 위해서 앞장서실 텐데 정말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일반 교회처럼 목회도 하지만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네. 새 힘을 주고 용기를 갖고 목회를 잘 하시도록 세미나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회, 26회를 했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사모님들을 회복하는 그 일을 성도들의 섬김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지금 역시 22년, 그리고 횟수로는 34회를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들 자녀들이 회복돼서 삶의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목회에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 사모신문을 통해서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고, 기독교 치유상담 교육연구원을 통해서 또 치유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고 교회에 돌아가서 역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 이제 네. 외국에도 네. 아프리카의 염소은행을 계속해서 매년 가서 세우고, 교회도 건축해서 헌당해주고, 그리고 우간다에 직업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미용기술도 가르치고 네. 재봉기술도 가르쳐서 이번에는 그 학생들이 공립학교에 가서 네. 교복을 수선해주고, 정말요? 그리고 네. 그 수선해주는 동안에 그들을 모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네. 너무 보람되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 예전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살아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교회, 예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음악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두 가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이은경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적부터 두 가지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고 싶었으며 두 번째로 믿음의 명문 과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하며 특히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때면 성도님들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시고 또 때로는 울면서 애통해하기도 하시며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저는 음악을 통해 겪으면서 생생하게 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20살 무렵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치료사의 꿈을 주셨고 이제 작은 교회를 떠나서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장애인 교회를 찾아보던 중에 청각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농아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1, 2년은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하나님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섬기려고 했지 이렇게 힘든 것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수화가 제가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화를 해야 대화도 하고 청각장애인들과 친하게 지낼 텐데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저는 1년, 2년 그렇게 농아인교회에 힘들지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저를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음악실로 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님께서 하늘나라에 돌아가시게 되셨는데요. 저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어머니의 어린 동생까지 제가 대학원을 간다는 건 저의 욕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랫동안 저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험만이라도 보겠습니다 하고 응시를 하였습니다. 시험 전날 청각장애 친구들이 늦은 시간 저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먼 곳을 걸어와서 저에게 한 손에는 귤 한 봉지와 한 손에는 작은 헌금 봉투를 준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은 이 헌금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하시는 저에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네,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음악치료 대학원을 잘 졸업할 수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음악치료 청각장애인들을 대상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이 완성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과거를 돌아보면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의 불화로 인하여서 밤마다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울며 기도하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주세요. 제가 그때부터 잠언 31장을 묵상하였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주님 제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미래에 제 만나게 될 배우자에게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함께 여행 다닐 수 있는 배우자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또 믿는 가정에 있는 믿음의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며느리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서슴 없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고부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시절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요. 만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고 신혼 1, 2년을 보낼 즈음 저는 정말 이제는 꿈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겠고 정말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저의 착각이었고요. 초반 1, 2년은 정말 많이 다툼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신앙관과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의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저는 꿈에도 제가 아들 셋을 낳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다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전교회로 인도하셨는데요. 예전교회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 위기 가정에 있는 부부와 부모와 또한 자녀들을 위한 상담을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족 상담학 박사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은퇴할 때쯤 돼서는 선교지에 나가서 치료센터를 세우고 이 음악이라는 좋은 도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힐링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예전 교회는 국내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픈 자를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와 협력하여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간증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꿈과 그리고 또 희망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다고 그러셨다고요? 네, 제가 이렇게 음악 치료를 하면서 부모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제 소개를 아들 셋이라고 하면요, 예,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경청하시는 모습을 그렇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네. 힘들어요. 근데 저는 네. 셋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아들 셋 워킹맘도 이렇게 육아와 사역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어머니를 꿈꾸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죠. 믿음의 시어머니 양승심 권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우리 아들 삼형제도 나와 있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 아들 셋과 이렇게 또 권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아주 그냥 든든하고 좋네요. 권사님, 그 며느리분의 정말 또 얻기 힘들다는 그 믿음의 며느리를 또 얻으셨는데 간증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네. 이 어려움을 또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에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며느리를 제가 딱 봤을 때 저 네. 핸드폰에다가 어떤 이니셜을 넣었을까요? 네. 복농쿨이라고 넣었습니다. 복농쿨. 네, 복덩이도 아니고 복농쿨이라고. 네. 아, 담장을 넘어가야 되니까. 네, 네. 아, 요셉의 그래서, 그 축복처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우리 복농쿨 집사님. 근데 이 집사님 딱 봐도 복이 벗어 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게 느껴지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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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싸운 거 아셨어요? 아, 당연히 알죠. 아셨어요? 예. 네. 아, 아는데 네. 처음에는 어때요? 다 신혼이기 때문에 네. 싸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 저는 네. 아, 정말 이네들이 믿음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 새로운 환경에서 이네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네.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야,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가정 너무 귀한데요. 야, 그 또 기도 응답으로 또 우리 아들 셋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우리 새 아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10살 임주원입니다. 10살 임주원. 그리고? 저는 7살 임주영입니다. 7살 임주영. 저는 6살 임주호입니다. 아, 귀여워. 네, 6살 임주호까지. 그래요. 야,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데, 자, 우리 첫째, 우리 주원이, 목사님 듣기로는 찬양팀 한다고 들었거든요. 찬양할 때 뭐가 좋아요?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 들을 때 더 즐겁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어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또박또박 말도 잘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특히 우리 예전 교회에서 우리 아들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말씀 찬트라고 들어보셨죠? 말씀을 가지고 찬트로 이렇게 말씀을 노래하고 찬트인데. 이런 것들을 찬트 그렇지 좀 더 발음 말씀 찬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들 셋이서 말씀 찬트 트렌트를 한번 들려줄 텐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들려드릴게요. 목사님이 시작하면 하는 거야. 준비 시작.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 아, 정말 말씀으로 자녀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하나님께서도 찬양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어떤 네. 찬양의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세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 정말 하루 앞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막막하기만 했던 그 시절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며 내 앞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이 고백을 들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꿈을 꾸시면서 오셨는데 지금 또 음악 치료사로 아들 셋을 키우고 또 가정 상담학 또 박사 준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꿈을 주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모든 길을 주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이 가정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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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내 주는 다 하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 주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 두 번째 주인공은 사춘기 시절 방황했지만 낯선 미국 땅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한 오시경 자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 8번 유산의 아픔을 겪으시고 저를 마침내 낳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저는 아, 난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저는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왔을 무렵 저는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쳤는데요. 어울리지 말라는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밤에도 집이 늦게 들어가고 집에서도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예민함이 최대치를 찍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며 사춘기를 보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제 마음 깊은 한구석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사춘기 시절에도 여전히 저를 붙잡고 계셨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 유학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가지고 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꿈을 꾸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학교하던 길에 어머니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유학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응 갈래 라고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때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유학을 준비하고 드디어 미국의 한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 방식과 학교 생활에 제가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고 사귀는 것도 저의 숙제였어요. 풀어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친구를 저의 룸메이트로 보내주셨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저는 달라진 환경에 아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라는 건지 정말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정말 수업 마지막에 숙제만 잘 받아 적었거든요. 그렇게 숙제만 잘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몇 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 그곳에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저의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저를 감싸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하나님께서 선생님이 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큰 고민 없이 빠르게 대학을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또 다른 4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친구들과 보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 대학교 4년은 너무도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신앙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편하고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싸움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좁고 험한 길을 나도 묵묵히 걷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 평생 주만 위에 살겠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거두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만 전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스콘신주라는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귀한 어린 양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며 예수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라는 이유로 사용해 주시니 그 놀라운 사랑에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으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곳에서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학 때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전교회에 오셔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좀 했나요? 아, 네, 한국에 이제 나오게 되면 예배 싱어. 싱어. 네, 그리고 네. 피아노 반주 그리고 네, 반주. 주일학교. 주일학교. 네, 보조교사. 보조교사. 그러면 부모님이 8번의 유산 끝에 낳은 아이니 얼마나 또 특별하실까. 그러니까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시는 모습 보면 또 얼마나 흐뭇하실까 짐작이 되는데요. 부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이신 오수봉 장로님, 어머니 하연자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장로님도 권사님 다 따님이 우실 때 같이 우시고 따님 웃으시면 같이 웃으셨는데요. 간증 들으시면서 지난 생각도 나셨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부도 하면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네. 시경이가 또 이제 전화를 잘 받아주면 괜찮은데요. 네. 안 받을 때는 이제 걱정이 돼요. 네. 그때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렇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라고요. 막 그런 간절한 기도를 더 하게 돼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 지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와요. 네. 네. 왜 전화 안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연락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엄마는 그 전화 한 통만 안 돼도 부모님은 마음이 조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나눠주시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의 믿음이나 또 시경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지나고 나니까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두 분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이제 따님한테 고맙다, 앞으로 좀 어떻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한마디씩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제 엄마, 엄마. 네. 네. 이제 엄마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가지 못한 유학의 길을 갔으니까 조금은 이제 욕심도 있었어요, 사실은. 갈 때부터 그래 적어도 영어 하나는 이제 꿰뚫고 오겠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경이한테 간혹 가다가 한번 좀 꿈을 좀 크게 가져봐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 시경이는 가차 없이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세상적인 엄마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마 이렇게 단호하게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물론 가르치지만은 세상의 지식이라든가 학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그래 알았어 엄마 그렇게 기도할게라고 이제 그렇게 사그럴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뜻한 는 어떤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딸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거의 간증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들려주실 만큼 기도는 얼마나 마음이에요. 길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따님한테 시경아 고마워 사랑해 한마디 해주시죠. 시경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정말 사랑해. 한 번만 세 분 안아주세요. 네, 박수. 고생 많이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 네. 앞으로도 그 인생이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자매님과 이 가정을 위해서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결혼 후 환경이 바뀌면서 힘들었을 때 기도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하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김민자 권사입니다. 저의 집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무렵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또 고모들께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느 날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에게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잘 안 듣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고 또 남편과 또 시댁 식구들과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붕 떠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서 눈을 뜨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축구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물질에 뭐 재정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것저것 또 해보면서 남편과 함께 또 음식점을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으면 잘 되겠지 하면서 제가 저를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다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살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첫날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만나지도 않았고 또 전화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느 직장에 가서 면접을 보라 그리고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죠. 기도를 새벽 기도와 또한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저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전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 입술에 범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29장에 11절,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 부와 기도, 능력도 권세도 모든 사람도 강하게 하심도 크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주님을 더 신뢰하리라 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저희 형편과 사정을 다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진행된 단기 선교를 같이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 사역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걸 느꼈습니다. 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가정에 대한 기도가 끝나면 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또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좀 비결을 나눠주시죠. 저희 가정을 넘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네. 또 북한 땅을 향해 또 기도했습니다. 네. 또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매일매일 정말 기도의 그 힘을 쌓아가고 계시는데 그 힘을 바탕으로 예전교회 전도대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네,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믿음의 동역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서 참 동역을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동료의 간증을 들으신 거잖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은혜를 좀 나눠주시죠.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 표가 하나님께 영광을인데 네. 우리 민자 권사님을 이렇게 늘 옆에서 같이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늘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그런 네.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헌신하는 자리면 헌신의 자리에 또 사랑을 베푸는 자리면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또 충성된 자리면 충성된 자리에 언제 어디서나 노라는 게 없이 늘 섬김의 자세가 있어서 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제가 나이는 어쩌면 성기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옆에서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초면이니까 그냥 여리여리하게만 느껴지거든요. 전도 대원으로서 어떤 대원이신가요? 굉장히 용감해요. 그래요. 여리여리한 네. 여인 같은데 속에는 네.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열정이 아주 강해서 네. 어떤 어려움이 앞으로 닥친다 해도 또 무서운 사람이 곁에 있어도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우리 주님 보시기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이쁜데 네.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하는 네. 마음이 늘 들지. 아유 정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네 제가 아무리 눈을 마주치려고 해도 앞만 꼿꼿하게 보시는 게 네, 정말 올곧은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이렇게 가녀린 몸으로 아까도 간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방을 품는 단기 선교도 다녀오시고요. 앞으로 또 비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마음으로 다녀오셨어요? 목사님의 사역에 또 티켈링 판타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누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동참하면서 목사님 사역에 동역하고 교회에서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권사님 다 끝났으니까 저 한번 봐주셔도 돼요. 네, 권사님. 네. 앞으로도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미경 권사님도 그렇고요. 두 분 주님 손붙잡고 나아가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두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전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네. 교회답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한 간증이 저에게 귀한 은혜를 네. 주었습니다. 네. 참 삶의 다양한 간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지 소감을 나눠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잘 승리한 간증을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기대가 네. 생겨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잘 되실 예정입니다. 아멘. 자, 네. 우리 목사님 예전교회의 비전과 기대 제목 한번 나눠주시죠.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우리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교회 제가 한번 예정 이름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한 글자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 예. 예배 올인하여 정. 정직한 예배를 세워가는 교회가 예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격도 있고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예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됨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교회 삶의 꿈과 희망이 있는 이런 힘찬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어서 앞으로 저도 함께 예전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거든요.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정교회 파이팅! 파이팅! 예정교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정교회 파이팅! 예정교회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